자, 이제 우리 메인 하는 거죠? 화이팅! 우리 왜 이렇게 화이팅을 좋아할까요? 홀 혹은 탱입니다. 네. 홀! 탱! 예, 네, 그대로요. 예, 잠깐만 계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진 통기타 사랑의 회장 강성정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2019년 12월에 첫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배우고 익히면서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제10회 전국 기타 동아리 대식에 참가하게 되어 큰 기쁨으로 다가가며 많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타 마을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석입니다.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즐거움과 그 다음에 큰 감동이 있는 멋진 무대를 기대하며 5월 27일 대전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기타는 행복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80수팀 정은영입니다. 저희 팀은 50대 초반부터 80대 중반까지 넓은 연령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을 사랑하고 기타를 사랑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 개인과 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뵐게요. 안녕하세요. 콜핑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김포를 대표하는 김포 통키타 심타입니다. 정해온 50명 중에 15명만 모아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연습하는 기간 내내 매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벽 관광버스 대절 예약했고요. 아이가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모두 대절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오노리 담당 설민성입니다. 기타로 하나 되는 세상,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5월 27일 여러분과 만나 큰 축제를 펼칠 기쁨에 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고향 통기타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렬입니다. 네, 이번 제10회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 28일 날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떨레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준비하시고요. 다 함께 기쁘게 5월 28일 날 대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타동아리 연습선입니다. 37년의 전통을 갖고 있고요. 올해 23년도 5월 27일날 한밭대학교에서 함께 즐겨보자고요. 한밭대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서울기타 앙상블 악장 이호숙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앙상블 팀입니다. 화사한 5월에 대전 한밭에서 여러분과 반갑게 인사하고 많은 공연 즐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양재 286 통기타 그룹 아니아라고 합니다. 저희 음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27일 토요일 콜텍 음악축제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단에서 예선중 사람입니다.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선중 모임이거든요. 현재에도 50명이 계속 즐겁게 이어오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즐겁게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통기타 클럽의 수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면서 기타를 치는 모든 분들 1년에 한 번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저로서는 대단히 큰 영광인데 여러분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큰 행복을 느끼시고 인생에 좋은 추억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타구의 이은향입니다. 저희 타구는 콜테카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콜테카하고 깊은 인연을 가져왔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주 올림 팀원 박성호라고 합니다. 제10회 포키타 동아리 축제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좋은 아토홀에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아리 팀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쇼아홀 랑만기타라는 팀인데요. 조그마 아토홀이라는 저희들만의 아티스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신나게 즐겁고 재밌게 보여드리는 팀입니다. 훌륭한 대회 변호생에 덜맞게 저희도 잘 준비해서 5월 28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6천 어울림 공무원입니다. 포르테 대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5월 28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연음악을 사람들 입니다. 저는 굉장히 맡고 있는 한준찬 씨고요. 15명이 수능을 도와주는 정도의 규모로 연습실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 기타의 손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귀한 시간에 대해서 소통 전해드리자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자연마을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기타의 보이지 카라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때 기다렸다고 축하드리는 맛있게 또 찾아주셨는데 분명히 회원들 맛있게 제가 한밭대학교에서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저희는 토요일 TV인데 5월 17일 부처님 오신 날 반갑게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게요.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기타를 사랑하시는 마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열리는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즐기는 즐거운 대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